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딸들이 저에게 한번 물었어요.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고. 자기가 아버지면서 계속 아버지, 아버지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저에게 핀장 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나 보다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냥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버지, 말씀 준비가 좀 끝났을 때도 아버지, 자리에 누웠을 때도 아버지, 일어나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는 이런 고백을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저희 딸이 아빠 그러고 저를 부르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오는 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돈을 날릴 수도 있고 저를 뭐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딸이 아빠라고 부르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 느낌 아시죠? 네, 그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처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때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느낌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느낌이 어떨까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수시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습관이 되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별 느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인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확증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건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본래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양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중간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죠.
우리는 양자 되는 일을 흔히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 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삼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잘 없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나라와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양자는 부모를 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전적으로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한 아들 삼는 것이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아들 삼기로 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는 다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은 습관적이 되었고 이제는 조금 무감각해질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자주 씁니다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경실세갈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교 알라신에 대한 명칭이 9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알라신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저 별 느낌 없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권세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딴 겁니다.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좋아서 달려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때 그 느낌인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막연한 대상입니다. 또는 아주 멀리 있는 분입니다. 또는 무서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다른 이유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게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느 마을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10대 소녀 한 소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 그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내용인지 들으려고 했는데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 소녀에게 잠깐만 멈추라고 하고는 눈을 보면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어.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말해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정말 의외로 선교사님 어깨에 한번 기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 소녀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세상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느끼고 싶어서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무언가를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 저 이야기 던지면서 아버지와의 어떤 만남을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안긴 것처럼 한번 어깨에 기대보고 싶다는 그래서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의 어깨에 마치 딸이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기대고는 조용히 혼자 소리처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러고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 됐다고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몇 년 뒤에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그곳을 다시 가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게 사람이 바뀌어 있었어요. 얼굴도 그렇게 이뻐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달해지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 놀라운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친밀하신 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빠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세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진짜 내 아빠일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꼭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내 가장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주시는 거 보면 금방 압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똥 오줌 가려주는 거 보면 금방 부모구나 아닌 거 압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대하여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아버지부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 집이 갑갑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멀리 계세요. 적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갑갑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어떻게 되나요? 다 망가집니다.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그나마도 그 돼지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계셨어요. 함께 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그때부터 이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니까. 물론 너무 뻔뻔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로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이 없이 10년을 살아보시고 20년을 살아보시고 30년을 살아보십시오. 마치 아버지 떠난 탕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색해도 잘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무지 어떤 느낌이 없다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처럼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보시면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마음의 깊은 믿음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권세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산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입고 온 거는 조금 남루하게 입으셨을지 몰라도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속자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 유혹이 안 되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똑똑한 분들 중에, 정말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에 일본에 다 협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세를 조금이라도 읽을 줄 안다면 조선은 독립할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련한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일본에 붙어서 우리 집안이나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친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후손들이 겪는 그 무거운 짐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진짜 바보 같은 일,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 일, 희망도 없는 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민족인데 어떡하면, 미우나 고우나 내 민족인데 어떡해, 일본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다른데 어떡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물론 뭐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여전히 고생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짜 복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다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살고 상속자의 자부심을 갖는, 상속자가 가지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냈었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위기에 올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뭐 소망이 없으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떠났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긴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눈물 쏟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걸 다 쏟아 넣으면서 헌신했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 교회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위기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렇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뜻에서는 영적으로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아있으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그냥 남아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주 바보 같은 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편안하니까, 유명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찾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세세히 들어와서 섬겨보면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만 성령님의 진정한 원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거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와 같은 분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시고 아빠라고 부르시고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참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고 상속자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작게 여기든 크게 여기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게 만들어주고 계시다. 그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한 번은 밤 12시에 캐나다에서 어느 여성도가 상담 전화를 해왔어요. 아, 상담을 할 거면 받는 사람이 몇인지 알고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캐나다라는 거예요. 아니, 웬 국제전화가 이 밤에 오냐 했더니 이 자매가 집을 나설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집에서 도망갈 지금 직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의처증이 심해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가정에서 폭력도 있어요. 자녀가 셋이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남편 떠나라, 빨리 어디 도망가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마치 가방을 꾸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었는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네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느끼게 해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만 그냥 알게 해주셔도, 상황은 안 변해도 좋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어떤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성도님 안에 임하셨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만이라도 해주면
정말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내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더 견딜 수 있겠다고 말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거하신 것은 어느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매님이 전화기에 대고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자매님이 저에게 국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에 이미 계시고 자매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매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려고 저를 생각나게 하고 전화까지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상속자의 그 당당함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디 계시지요? 나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해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친밀함, 그 상속자의 당당함을 하나님 저에게 눈열어 보여주세요.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